카카오뱅크 이거는 넘어가. SES 슈 근황. 도박 문제 예방 지원 홍보대사가 됐다. 도박 때문에 완전 날아가 버렸지. 그지? 예전에 그래도 자식들 TV 나오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 플렉스 TV. 네, 방송하시잖아요. 플렉스 TV. 간간이 방송하신다고. 그래도 가족은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가? 아, 빚이 있구나. 이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국민요정의 추락이라며 돈을 벌려고 돈 때문에 역행이 되었다는 부정적 반응을 전했는데. 도박의 슈 경찰 조사 받을 때 주민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주는 주민가요. 아유, 저도 바카라로 몇 억 날렸습니다. 아직 빚이 많이 있나 보다. 그래요.
최윤민 여성 징병제 검토하겠다. 덜덜덜. 최윤민이 누구야? 나. 아씨. 가난한 동네 특징. 태권도 액자. 어릴 때 태권도 다들 다녔으니까. 이거 창문 그 유리 재질이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손톱으로 응 소리 나는 거. 특유의 그 느낌 있어.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뭔지 안다 저거. 노란색 장판 중간중간 막 떠있고. 전선 밖에서 타고 오는 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전선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 이렇게 딱 돼있고. 여기 톱밥이 존나 있고. 에어컨 선 아니야, 전선이야. TV 선이 들어오게끔 돼있는 거야 저렇게. 다세대 주택 살아보신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 화장실 타일에 붙어 있는 이런 막 그 어렸을 때 그냥 이뻐서 붙여놨던 이 스티커들. 누렇게 해져 있는 벽지. 동네에 이런 집 하나씩 있고. 무당집 있고. 다 해진 축구공. 야. 그 시절 게임. 그 처음에 들어갈 때 로그인 장에서. 서든. 그 시절 서든. 그 시절 카트. 크아. 추억의 로그인창 부금 3대장. 메이플도 있고. 나보다 더 윗세대들은 이제 리니지.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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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약물하면 그걸로 끝인 이유.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뭐 취업 성공했을 때 쾌락,
성공해서 외제차 뽑았을 때 쾌락, 짝사랑 이루어졌을 때 쾌락, 관계 맺을 때 쾌락, 로또 당첨됐을 때 쾌락. 근데 이 약물은 그냥 바로 쾌락 천 찍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의 간단한 흡입으로 이미 천을 찍는데 뭐하러 이렇게 이루기도 힘든 30, 50, 100짜리 쾌락을 이루기 위해 삶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경험만 이후에는 이전에는 미친듯이 집착해온 무력, 명예욕, 소속욕, 뭐 성욕, 뭐 식욕 이 따위가 마치 40살 아저씨가 파워레인저 로버트를 바라보는 것 마냥 너무나도 별 볼일 없고 흥미없게 느껴지는 것이지. 분명히 그 40살 아저씨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로봇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을 텐데. 이렇듯 약물을 해보면 사랑에 실패해도 성공을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그것들을 더 이상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임. 마치 나이 들어선 딱지, 팽이, 종이접기 이딴 게 없다고 해서 심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뇌의 사고회로 자체가 변한다. 그래서 약물하다 걸린 사람은 계속 약을 하는 것이다. 속세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금기시하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는 평생 흙 먹어도 돼, 나는 평생 집에 있어서도 이것만 줘, 이것만 주면 돼 이렇게 된다고.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부모도 안 모시고 얘도 안 보고 이렇게 혼돈의 세계가 되어버릴 거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는 거라고. 바로 1kg 정맥에 넣을게. 미친. 진짜 무섭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지? 그 송강호 주연의 마약왕 거기에서도 이춘삼이 마지막에 그렇게 갔잖아. 막 환영을 보고 막 혼자서 막 그 대저택에 갇혀갖고 엽총 들고 막. 대한민국이 계속 약물에 물들어가는구나. 어제 있었던 일인데, 사망한 50대 뱃속에서 발견된 약봉지. 보디패커라 그런데 몸에다가, 그러니까 뭐 위로 넣었건 아래로 넣었건 아무튼 이 위가 이 봉지 이걸로 약봉지로 가득하다 이 말이지. 동남아에서 뱃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위장에는 수천 명이 복용 가능한 추정 물질과 비닐도 발견이 되었다. 뱃속에다가 약물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안에서 터져가지고 중독으로 죽었대. 이거 나왔네? 그 30만 구독자 이 유튜버 숙취해소제라고 하면서 여자 동료한테 약물을 먹였다가 구속됐다. 누구야? 이게 나오네. 조윤성.
지금 10월 달에만 지금 이 약물 관련으로 나온 뉴스들이야. 이게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 과연 청정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 미쳤다. 야,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접하면 나만 몰랐던 이야기 같아. 일반인들은 확실하게 접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다 그러니. 20대 여자가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그 승객과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강아지 가루약이라는 주장인데 경찰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야, 이걸 어떻게 놓고 내려? 랜덤 채팅에서 시원한 술 검색해서 약물을 찾고 주사 자국을 인증한 뒤에 던지기로 구매. 뭔 말이야? 10kg이 넘게 빠져서 앙상해진 팔다리, 거무죽죽하게 변한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올해 마흔이 된 이세훈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게 된다. 그는 지난 4월까지 수년간 새벽마다 랜덤 채팅방을 기웃거리며 아이스 팝니다, 시원한 술 아시는 분만 같은 관련 용어 은어를 내건 방에 입장하면 인증부터 했다. 팔에 있는 주사 자국을 영상 통화로 보여달라거나 태롱해진다. 그게 천연 주사 후리페이스 가열해서 연기로 마시는 그리고 코로 흡입 물의 희석 등 어떤 식으로든 약물을 투약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설명하라는 판매자들도 있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사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그제서야 판매자가 돈을 요구했다. 통상 1g에 60만원, 한 번에 0.03g 이상을 투약하는데 이 내성이 생길수록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소와 기둥 및 계단 등의 특정 장소에 놔두고 찾아가라 하는 게 던지기인 물건을 던지게 하면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을 하면 각성 상태가 되어서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고 점점 푸석하게 말라갔다. 피부는 검붉게 변해가며 몸에서 냄새가 났다.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왔었다. 그런데도 이 아이스만 하면 잠을 푹 잔 듯 개운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자괴감과 우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여자친구에게는 바람 피우냐고, 친구에게는 내 돈 훔쳐갔냐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과도 점점 멀어졌다. 야, 이거 그 영화 그 마약왕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 엄청 의심한다고. 사귀는 사람 있으면은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 의처증 진세를 엄청 부린다고. 이춘삼이가 그랬잖아. 야, 이 씨발 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 자랑이다 이 개 같은 년아, 개갈보 년아, 이러잖아 이춘삼이 영화에서. 저게 편집증.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 이춘삼이 그 영화 내용에서 한 대사예요. 예. 그래서 액세서리 사업을 하다가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접게 되었고, 2016년 일본 여행이 수렁의 시작이었다. 같이 간 친구와 안면이 있던 유학생이 샤브 좋은 게 있다며 이게 또 일본에서 일컬어지는 은어군요. 그래서 처음에 땡땡폰을 권했다. 첫 투약 후 3일은 잠 한숨 자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았고 들뜬 기분은 계속됐다. 이거 영화 그 저 뭐냐 브래들리 쿠퍼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 그거
먹으면은 똑똑해지고 막 정신 개운해지고. 리미트리스. 어, 리미트리스에서도 먹 그 요만한 알맹이 하나 딱 먹고 나니까 또 완전 컨디션 좋고 막 들뜬 기분 계속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실제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구나, 영화들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3일에 한 번 일본 가서 그 짓을 했다. 그러다 한국 온라인 랜덤 채팅을 통해 약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6년간 뽕쟁이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딱 한 번이라고 해외라고 친구들하고 변명하며 시작한 약물이 결국 인생을 병들게 한다고. 야, 이 짧은 청소년들도 선배나 친구가 음료 줘서 모르고 먹었는데 약에 취해 있을 때 주사 맞추고 그런다더라. 그렇게 중독된다고. 야, 이 짧은 글 내에 이 사람의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겼네. 어? 야. 근데 용케도 안 걸리고 나중에 자수를 하게 되는구나. 자수를 하면 좀 봐주나? 그러니까 이건 루머인데 중국 쪽에서 자꾸 우리나라에다가 이걸 푼대. 중국에서. 우리나라 망하라고. 어, 중국에서 이 미국에다가,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계속 푼대잖아. 어, 자기네들이 더 경쟁력 있어지려고. 일루미나티 디귿디귿. 나도 들은 얘긴데, 내가 자주 쓰는 그 중국발 그 쇼핑몰이 있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근데 거기서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고도 막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편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업자가, 업자는 절대로 손도 안 댄대. 그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이제 돈 벌려는 수단으로 처음에 이제 이걸 이제 입수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조금씩 팔면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 처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사갔을 때 모습과 점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고 피폐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 이렇게 팔면서, 예, 그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 보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어, 맞아. 사생결단에서도 맞아 맞아. 그래서 공급책들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그러더만. 그 마야광에서도 배두나 그러잖아. 어, 그 손대 이춘삼이 그거 손댔냐고. 그거 손대면 거기서 끝이라고 그냥 아예. 무섭네. 맞다,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그거 나오잖아. 진짜 심각하구나. 이춘삼이 아니라 이두삼이네. 맞아, 이춘삼이 계속 아까부터 이두삼, 이두삼. 야,
진짜 우리나라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 뭐 괜히 이 소식을 내가 많이 접해서 그런가? 아, 이렇게 구하기 쉬운 나라였냐고. 맞지? 우와. 야. 이게 된다고? 잠깐만, 근데 여자들한테 묻고 싶다. 이 외모가 설레임을 줘요? 어때? 남자가 보는 거 여자가 보는 거 완전 다르잖아. 여자들한테 묻습니다. 이 외모가 설레임을 줍니까? 남자들은 닥쳐봐. 기생 오래비상이다. 너무 인위적이다. 바로 조명했네. 소리 나오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주차. 점점 바뀌어가네. 붓기 빠지고. 2개월, 3개월. 이야, 명이다, 명이, 진짜. 이야. 성형외과 의사들은 천문학적인, 진짜 그, 저기를 벌자. 천문학적인 좀 예받고. 아무튼 돈 무진장 벌잖아. 볼만한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 이 외모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근데 남자들은 이만한 돈이 있으면서 왜 성형을 안 할까? 남자분들보단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은 그래도 좀 생긴 대로 사는 편이거든? 왜 남자들은 성형을 잘 안 하고 여자들만 성형을 무지하게 할까? 가오 빠져서. 성형은 곧 게이이기 때문. 외모에 대한 경쟁력을 남자들은 사실상 크게 사회에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성형할 돈으로 기변해야지. 여자들은 봐봐.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곧 경쟁력으로 여기잖아. 근데 남자들은 좀 아무리 지금 뭐 남자들도 성형 많이 하는 시대다라고 하지만 여자들보다 현저하게 적어. 훨씬 적어. 성형할 돈으로 롤스킨 하나 더 사야 함. 맞아, 성형할 돈으로 차 사고 그러지. 맞지. 남자는 곧 이쁜 여자친구, 몸매 좋고 이쁜 여자친구, 몸매 좋고 이쁜 와이프, 배우자, 이게 오히려 자기의 프라이드인 거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형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구만. 나? 주영이가 이뻐? 아니, 내가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외모는 크게 나한테 작용을 하잖아. 아, 물론 이쁘지. 근데 외모는 크게 나한테 작용을 한 것이 아니야. 주영이의 어떤 좀 내면을 좀 봤다. 어? 호른 소리가 나네. 호른. 어? 예? 관악기 소리가 나노. 하나의 자격증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책의 분량. 경찰? 와. 형수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시고 착하신 거지.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게 보이지. 맞지 맞지. 요. 근데 이거 보면서 어? 경찰 쉽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왠지. 6개월 컷이야. 맞아? 우와! 우와! CPA?
와. 존나 빡세구나 회계사가. 회계사 존나 빡세다고? 이 고생을 하고 몸 갈아 넣어서 돈 벌어 간다고? 야 진짜 쉽지 않구나. 다음. 뭐야 이건? 노무사. 오. 미쳤다. 다른 거는 그냥 회계사는 회계사고 어? 경찰은 경찰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노무노무사 왜 노무노무노무사 이러고 뭐 미치. 아 진짜 미친놈들. 아이고 소나야. 그러고 보니 형 생일 때 바빠서 못 왔습니다. 뒷북이지만 결혼 축하드리고 생일. 아이고 일마야 일마야 고맙대. 응 고맙대. 곧 바이크 타고 나가제. 어 고맙대. 아 우리 소나 너무 고맙다. 의대. 뭐야 이게? 본과 1, 2, 3학년인가요? 예과 본과? 예과 본과 1, 2, 3. 와. 야 의사 되는 게 이게 야 이거 하고 더 해야 된다고? 저만큼 보고 코트에 반도 못 번다고. 야 이 새끼야 의사는 평생 직업이잖아. BJ나 유튜버는 평생 직업이 아니야. 진짜로. 아니지. BJ랑 비교한다면은 BJ 지금 나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 인터넷 방송계에서 어? 추풍낙엽처럼 쓸려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갈려져 나간 사람들. 어? BJ계에도 낭인들이 엄청 많아.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심하다는 거지 엄청. 어. 그리고 의사 하면은 족간지지. BJ 해가지고 뭐 100억 가지고 있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 BJ 중에서 지금 뭐 100억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손에 꼽힐걸? 어? 열 손가락 내에 들어갈걸? 근데 BJ가 100억인데 어쩌라고? 사회로 사회적으로 나가 물론 100억 대단하지. 근데 사회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이거 100억 가지고 있다고 뭐 그냥 그래 하고 말아. 왜냐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100억이 없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시선과 그런 저 명예 존경심. 님은 앞으로 40년은 더 거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다니까. 그들이 쉽게 안 와줄 듯이 기웃기웃. 그러니까 내가 BJ 내가 자아 비판하고 뭐 자꾸 이러는 게 아니라 돈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명예, 권력,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 진짜 중요해. 의사 vs BJ 뭐 선택할 거예요? 나 당연히 의사지. 내가 BJ를 해봤어서가 아니라 의사지. 아, 의사 하면은 이거 뭐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니까. 의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성형외과 의사, 내과 의사, 어? 정형외과 여러 가지로 다 나뉘는데 난 그 중에서 난 성형외과 의사가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사하면 노년까지 형 인생이 없음 병원에서 살아야 함. 에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솔직히 넘사지. 그 개 쌈넘사지. 어. 완전 넘사지. 강남 성형외과 의사 할래? BJ 할래? 그럼 강남 성형외과 의사 하지. 어.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안 유명하면서 사람들이 날 모르면서 내가 돈이 존나 많은 거라니까. 어? 100억까진 BJ 할래? 30억까진 의사 할래? 그럼 나는 의사 한다. 어. 구라치네. 그러는데 왜 구라야? 어, 왜 직업적인 걸 전혀 안 보지? 그러니까 인식 이런 게. 아, 그냥 BJ 폄하할 생각이 없어. BJ도 대단하지. 왜냐면은 어? 광고도 찍고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랑 그런 허물 없어지는, 정말 그런 허물이 무너지는 경계가 있다. 그지?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잖아. 대단한 다고 생각해. 여기서 이제 뭐 나름대로 저 인지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냥 집구석에서만 있어서 몰라. 그런데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도 맞지. 행정고시 합격자 다 쓴 볼펜만. 와, 행시 합격까지 모아놓은 볼펜. 이거 보면은 엄청 뿌듯할 것 같다니까. 야, 난 태어나서 이거 지금 한 통도 못 써봤을 것 같은데. 이야, 이야, 그들이 실로 대단해 보인다. 볼펜 하나 다 써본 적 없다 거수. 대망의 끝판왕. 게임용 PC 켜놔서 그래. 거슬리면 끌게. 근데 안 끌 거야. 와, 사법고시래. 개쩐다. 아니 좀 멋있어 보이긴 한다. 아까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붙었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붙었으니까 이렇게 V하고 찍지. 이 사람이 이거 공부하는 동안 이거 나중에 합격 못해갖고 어? 허송세월 보냈는데 여기서 V하고 찍겠냐고.
나도 방에 있는 동화책 긁어모으면 저거보다 높아. 멋있다. 좀 진짜 좀 뭔가 넘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넘사. 아까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BJ가 좋겠다. 어. 캠만 있으면 되잖아. 어, 아니 핸드폰만 있어도 되잖아. 어, BJ가 최고라고. 어 맞아. 맞네.